하이,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근데 릴레이 라방이 됐네. 앞에 지성이랑 성혁이 형 해가지고 하이, 헬로우, How are you, guys? 안녕. 연습실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연습실에 있다가, 아, 이따 라방 해야겠다 했는데, 다들 마음이 통했는지, 둘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폈습니다. 연습하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아니야. 그냥 쏟아 보고 싶어서 다들 오는 거지 뭐. Hello. 그러게. 이렇게 근데 릴레이가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수다들이 놀라네. 우리가 좀 자주 와야겠다. 어지간히 막 자주 안 왔나? 진짜 자주 왔다 생각했는데. 아니 왜 이러냐니? 아니 별일 아니고요. 보고 싶어 왔어요. 소다들, 벌써 11시인데 뭐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늘 다 같이 오랜만에 단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뭐야,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야,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원래면 이 시간에 헬스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야, 오늘 연습이 늦게 끝날 줄 알고 헬스를 일찍 다녀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단체 연습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네. 이러고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뭐지? 좀 심심해가지고, 소다 보러 라방 켜야겠다 했는데, 켰어요. 오늘 내일 하는 곡들 연습했고, 그러고 뭐야 축구 아 어젠가 어제지 어제가 맞 어제야 어제 다 같이 축구를 했는데 이제 아는 작곡가 형이랑 멤버들이랑 이렇게 가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나 발바닥에 근육통 있잖아 지금. 근데 진짜 엄청 오랜만에 축구한 거거든요. 재밌더라 진짜. 멀리까지 가서 했어요. 되게 차 타고 가가지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어제 비 왔잖아요, 소다. 그래서 비 오는데 축구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쳐가지고 잔디도 다좀 마르고 그래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아까 두개다 놓쳤다고요? 아이고, 그럼 옆이 보러 오세요. 네, 작곡가 형. 저희 작곡가 형이랑 안녕하세요. Hi, love you. 릴레이 라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걸이요? 고마워요. 오늘 패션 꽤나 시크하다고요? 제 평소 사복입니다. 오늘 잘생겼나? 오늘 너무 쌩얼인데 쌩얼인데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라이브 오랜만에 챙겨봐요. 심심할 땐 놀아야지, 그치, 같이. 소다랑 놀아야지. 아, 7명 다 절대 안 했죠. 7명 다는 절대 안 했고, 저랑, 태훈이랑, 성혁이 형이랑, 재준이 형, 이렇게 가가지고 했어요. 같이 놀자, 그래. 다리요? 사실 제가 다리 부상이 있었잖아요, 소다. 제가 다리 부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들 조심해서 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뛰어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그 조절이 안 되던데? 공이 앞에 있어. 난 뛰고 있어.
뛰면서 다리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괜찮은 거야. 왜냐면은 내가 헬스 하기 전에도 유산소 하면서 많이 러닝머신 뛰었거든. 재활치료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 근데 좀 조심은 했지. 아, 최근에 지성이랑 치맥을 했는데, 뭐야, 그것도 되게 번개로 만난 거예요. 그날 뭐 했냐면, 아침에 저희가 이제 처음이래. 정신 차려. 오랜만에 공백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활동 끝나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는 선생님께 그 들으려고 앨범 들으려고 멤버들 사인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아, 멤버들 진짜 사인 진짜 하나 그 사인 받기가 힘들다. 우리 멤버들 사인 받기가 어서다. 이게 멤버인데 멤버 사인 받는 게 힘들어 되는 거냐? 아, 그니까 샵에서 있을 때 내가 멤버들한테 나 이거 안쌤 드려야 되는데 사인 좀 해줘라 이러고 주는데 다들 누군데? 이러면서 해줄까 말까 막 이러다 약간 막 그래서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이제 편지 쓴 다음에 우체국 가서 그 쌤께 보내드리고 그러고 뭐 했지? 운동 갔다가 지성이랑 지성이가 맨날 저한테 맥주 먹을래? 이래요. 형, 맥주? 입덕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의 워킹 온더 문을 추천을 합니다. Walking on the moon, moving like no gravity. You and me walking on the moon. 필리핀 서다, 미스 투. 그러니까 지성이 어른이야. 갓 20살이지만 어른이죠, 진짜. 안녕. 예, 네, 성인 됐다고 신났어요, 지성이. 귀엽죠? 물론 성인 된지 이제 4개월 됐지만. 안녕, 도미니카 소다, 안녕, 건방와. 데뷔곡 최고였다고요? 두두두 좋았지. 내일 이제 오랜만에 다 같이 행사를 가는데, 행사 무대를 가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 할지 궁금하죠? 여기는 지금 저희 연습실 보컬룸입니다. 어느새, 뭐야, 그냥 연습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실이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잠깐 매니저님 왔다 가시고 이제 좀 이따가 갈라고. 저도 일찍 자야죠. 근데 가는 길이 멀어서 가는 길에도 잠을 잘것 같아. 차에서. 내일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마치 된것 같았어 놓고 공공공 공공공 What i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s Walking on the Moon. 저 23살이에요. 24살이요. 24살이야, 내가. 장난 아니다. 시간 진짜 왜 이렇게 빠르냐? 네, 내일 일찍 일어나요. 성혁이 형이 다 말해줬구나. 내일 엄청 일찍 나가가지고 차 타고 이동해요, 내일. 현장에서 헤매코 할것 같은데. 소다들 내일 오는 소다 있어요? 내일 우리 많이 볼수 있나?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You're so cute. Thank you. 15이요? 중학교 2학년. 오늘 세 번째 라방. 맞아요. 저는 길게는 못할 것 같고 또 숙소도 가야 되니까 그쵸? 아 내일 일해야 된다고요. 그치. 파이팅 해야지 우리 다. 괜찮아. 뭐다도 괜찮아. 너무 멀잖아. 물론 또 그쪽에 사시는 소다분들께는 가까운 장소기도 하지만 서울에선 꽤 먼 그거니까. 오늘 올해는 안 하고 그냥 소다들 그냥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아까 트위터에다가 보고 싶다고 올린 거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내일 어떤 무대? 내일 지켜봐주세요. 괜찮아, 나 지금 안 자도 돼. 졸리면은 라방 안 끼고 잤을 거야, 소다. 안 졸려가지고. TMI. 내일 곡 리스트에 픽스유가 없었는데 그쪽에서 픽스유가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픽스유가 들어갔다. 그렇다. 목소리 좋다고요? 고마워요.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힘내야지. 그치. 파이팅 해야지. 보고 싶었어? 아니 뭐 곡리스트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뭐 스포를 하기도 좀 그런 영역 아닌가? 이랬는데 혼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소다 미안. 어이쿠. 이렇게 노트북으로 고정하려다가 불의 명곡이요? 재밌었지? 그냥 곡을 넣다 보니까 처음엔 없었는데 손오공 불러달라고요? 저 세븐틴 선배님 손오공 뮤비 보고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 노래 너무 좋아요. 하지만 TAN 노래만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소다 이마 괜찮니? 야, yep, you are my bias. Love you. 당신은 우리 떨어뜨렸다. 아, sorry, sorry, 소다. Are you okay? I'm sorry. 우리 노래만 들어주셔야죠. 대아모. 저희 노래 다 좋아요? 고마워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 진짜 많아요. 근데 뭐야 그 저번에 놀이터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좋았다는 소다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냥 좀 색다른 장소라서 좋았던 건가? 좀 막 공원이고 야외 방송이고 그래서 좀 안 해봤던 장소라 해보고 싶었는데 소다들이 좋다 해가지고 좋았다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다. Yup, I'm late.
You're not late. It's a beautiful lie. Marry me. How are you today? It's good today. 여러분 근데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아니 날씨가 언제쯤 뭐야 봄 날씨가 될까? 왜 아직도 춥냐? 그 약간 날씨 체킹을 할 겸 아침에 그냥 살짝 이렇게만 입고 밥 먹으러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밥 먹고 와가지고 외투 하나 챙기고 나왔어. 짱이죠? Hi. Hi, hi. 날씨가 자기가 몇 월인지 까먹은 것 같다고요? 진짜 인정. 좀 인지하란 말이야. 지금 4월이야. 곧 있어 5월이라고. 알려 doing good. Thank you. 근데 머리가 지금 금발이라 관리가 쉽지 않다. 날씨 좋다고요. 나 덕분에. 고마워. 밥 오늘 김치볶음밥에 짜파게티 먹고 그리고 저녁은 감자탕 먹었어. 감자탕 먹었는데요. 맛있었습니다. 다시 살아 좋아요. 다람쥐 포즈? 다람쥐 포즈가 뭐예요? 뭐지? 다람쥐 포즈? 다람쥐 포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따뜻하다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소다. 성혁이 형이랑 같이 먹었는데 성혁이 형이 계란 후라이를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성혁이 형도 볶음밥 먹었는데 볶음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얹어서 와요. 근데 이제 계란 후라이도 추가했으니까 두 개 해서 총 세 개가 된 거야, 계란 후라이가. 근데 그냥 그거 비벼 먹더라. 그래서 짱 했지. 'Your hair is cool. Thank you. Now it's blind. 그냥 다 이러지 않나? 싱가포르도 가야죠. 또 네,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이거 혀알이가 이게 건조해서가 아니라 이게 버릇이에요. 아 이거 안 고쳐진다. 그래서 겨울에는 입이 트는데 안 고쳐진다. 지금부터 안 한다. 진짜 지금부터 안 할 거야. 오늘 릴레이 라방이구만. 안녕하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금방 사라질 거예요. 집 가야 됩니다. Miss you. Miss you too. 오늘 근데 다 같이 연습하니까 멤버들 텐션 대박이더라. 뭐야. 진짜 장난이 끊이질 않아. 나 너무 웃겼어 오늘. 창선이 형이 보통 연습할 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 마이크 끼고 이렇게 했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헤드 마이크를 끼고 그 소리를 키고 떠드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야. 연습 끝나면 창선이 형 어디 맞춰보자 말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창선이 형이 서운해할까봐 뭐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좀 해줬어. 너무 웃겼어. 진짜 연습할 땐 역시 재밌게 하죠 여러분. 그쵸? 최근에 무슨 노래 듣고 있냐고요?
저 브루노 마스 그거 콘서트 가고 싶어요. 아 근데 티켓팅이 안 될 것 같아. 저 40분쯤엔 사라지지 않을까요? 효아리 했다. 그냥 할게요. DAN 최고 고마워요. 아 건욱이 데뷔 진짜 맞죠 축하해 줬어요. 맞아요. 오늘은 가지마. 그 알고리즘에 최근에 또 한 번 떴어요. 그래서 봤다요. 젤리팝 알죠? 나 뭔 말하고 있었냐? 아 맞아 그 콘서트 그 저희 친누나가 되게 뭐야 덕질 경험 있는 사람이라 그 약간 콘서트 위주로 갔던 사람인데 샤이니 선배님 진짜 좋아했거든요 누나가.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막 콘서트 있을 때는 콘서트 다녀오고 그걸 동기로 공부하고 그런 누나였는데 물어봤어요. 나 이거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될까? 했는데 어려울 거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활동 중에 말했지만 해리스타일스님의 공연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지. 우리 연습하는 거 내가 그거죠. 사실은 연습하는 모습이 그냥 그거예요. 소다한테 보여주는 무대지만 그냥 연습실이고 연습복일 뿐이야.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니까 그냥 중간중간 장난 많이 치는 거? 뭐 가끔씩 실수해도 그냥 웃어 넘기지만 그냥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걸 소다들이 보고 싶어 하려나? 나 브이로그 찍은 거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나 티켓팅 잘해. 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해보라고요? 도전해보라고요? 오케이. 해보기로 했다. 오케이. 나도 그 전쟁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어. 하하 아니야 아니야. 소다 가진 말고. 저 잃어버린 거요? 저 그 그 블레이저 잃어버렸어. 어디 간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숙소에 와가지고 미국 다녀온 다음에 캐리를 다 풀었거든요. 근데 뭐야 내 블레이저가 사라졌어. 그래서 다 봐봤는데 없더라. 새로 하나 사긴 샀어. 살라고 그 장바구니 담아놨어. 다 좋아. 연습 영상 달라고요. 오케이. 연습 영상. 소다 내가 노래 영상을 소다 보여주려고 찍어놨는데 언제 올릴지 고민 중.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연습 진짜 연습 영상 건데 올려줄게요. 아 지성이가 말했어요? 지성이가 트랙을 하나 썼는데 거기다가 지성이 파트를 쓰고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다가 탑라인을 쓰고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연습하고 있었어요. 지세가 말했구나. 마이크로 재준이 형이 사준 마이크로 야무지게 녹음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 라방이요? 11시 10분인가? 나중에 이사할 때 찰게 됐거든. 소다 가져갔다고? 주세요. 아끼던 블레이저예요. 주세요. 아 어디 갔어 진짜. 김칠치라. 그래도 지갑 안 잃어버린 게 어디야. 그치?
What's your age? 24. When are you coming to Brazil? I don't know, but we are two old nations. I can promise. 스포요? 어떤 거 스포? 대표님이 나한테 스포라고 하는 학을 때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표님께 요주인물 순위 1위가 재준형이고 2위가 저예요. 그렇게 됐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아 왠진 알지만 영상 내일 올려달라고요. 그래 쏘다가 사랑 줘. 오케이. 여비 아직 외국어 잘한다. 아직 외국어 잘한다 뭐야? 나 한국인인데. 가장 좋아하는 세븐틴 선배님 노래. 저는 어른 아이. 우와 아 우예 우와. 맘속에 어른아이가 있어. 네, 저 그 지난번에 편집 중이라고 올렸던 브이로그는 이미 다 완료해가지고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Wait a minute. 영계국어라고요? 저 일본어도 잘해요. 한국어도 잘하고. 근데 브이로그 편집한 게 4분짜리예요. 나는 내가 미국에서 휴대폰으로 그 찍은 거를 다 담았거든요. 근데도 4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브이로그 올라갈 때 막 20분씩 올라갔는데 그거 보면서 와 되게 피디님들 엄청 고생하셨구나 싶었어. 아니야 아니야 난 그렇게 바보처럼 아 바보처럼 배송 녹화 안 했어. 얼마나 걸렸냐고요? 한 2시간? 재밌던데? 편집하는 거 재밌던데요 소다? 그래서 자주 브이로그 혼자 해보려고요. 물론 자막이 진짜 좀 초보티가 많이 나거든요 자막은. 근데 영상미 진짜 나쁘지 않아. 기대해주세요. 언제 올라갈 브이로그 올라가고 비하인드로 올라 비하인드 올라가고 제 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인앤아웃 브이로그 인앤아웃 we take a picture and so delicious. 아니 우리 소다들이 생각보다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소다분들이 막 브이로그 편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필름 카메라 찍는 분들도 계신데 다들 귀찮으셔가지고 미루더라고. 그럴 때마다 이 영상 보세요. 지금 해. 지금 하라고. 막 카톡하고 유튜브 보지 말고 하란 말이야. 라고 저에게 어제 말을 해서 어제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저 자막 진짜 초딩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나도 멋진 브이로그처럼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 그래도 기대 너무 기대된다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배속으로 안 했어요. 정상적으로 찍었어. 0.500으로 올려달라고. 안 돼. 원래 짧고 강렬해야지. 그치? 안녕. 4분짜리를 24시처럼 볼게. 고마워 진짜. 고맙다. 소다밖에 없네. 아 아니야. 라방 봐요. 소다 내가 뭐라 했네. 라방 벌 맞춰서 고마워. 나랑 놀자. 팩폭이 아니었어. 어제 나한테 한 말이야.
떠나가지 말아줘. 어제 침대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 이럴 시간에 해 흔여봐 이러고 일본어 시원하게 딱 시작했어. 숙소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숙소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편집했어요. 재밌던데? 그리고 되게 귀여운 영상들 많이 담겨있어. 되게 소다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 아 진짜 내가 아 소다 잘할인가? 싶었어. 진짜 영상 보자마자 소다가 좋아할 것 같아. 올라 초딩 아니거든요. 스터디 윗 미? 그럴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언제 올라올지 전달은 못 받았는데 일단 통과가 됐어. 그래서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건데 I don't know, not yet. 아 공카 프로필, 아 여러분 제 공카 공식 팬카페에 프로필 제가 바꿨잖아요. 그거 제 브이로그에 담겨있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사진인데 오랜만에 프사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바꿨어. 고마워요. 기대하겠습니다. 칭찬해주세요. 브라질도 곧 갈게요. 노래 추천? 오늘의 노래 추천? 세븐틴 선배님의 손오공. 아 현엽인 줄. 현엽이 맞는데요. 저 현엽입니다. 누군 줄 알았어요? 프레지노, I miss you. 멋지다 여봐. 고마워. 또 뭔 말을 했냐? 강도. 강동원이요. 아, 그 프사 강아지가 전 줄 알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내일. 아 맞다. 그 저 그리고 해외 가서 필름 카메라 전 진짜 열심히 찍어 왔는데 아직 그거를 못 했어요. 그 뭐야? 현상을 못 했어. 왜냐면은 다 아직 못 찍었어. 좀 필름 많이 찍었다 생각했는데 뭐야? 많이 아니더라. 안 남았더라. 안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좀 요즘에 대기실이나 막 팬사인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이 찍고 있어. 어 내일 스케줄 가서 찍어야겠다. 그래 그러자. 그래야겠다. 땡큐. 그래서 항상 가방엔 들고 댕겨요. 근데 생각보다 좀 그 찍을 타이밍이 많이 없더라. 소다 제가 할로윈 팬사인회 때 그 코스프레 팬사인회 때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필카로. 근데 이번에도 그 느낌으로 미국에서 한번 찍었어요. 제가 아 이제 팬미팅이 끝나고 다 이제 분주하게 짐 쌀 준비를 했어. 춤 그날 라우드 두 번 춘 날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야. 막 다들 지쳐 있어. 근데 내가 멤버들
그 필카 단지사진 한번 찍을까? 그랬는데 다들 흔쾌히 찍어줬어. 다들 되게 츤데레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안 찍어주는 거 약간 귀찮아하려 하거든요. 또 내가 단체로 찍자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래? 뭐 피곤하지만 이렇게 찍어준다. 귀여워 다들. 귀염둥이들이야 다들. 아, 제 카메라요. 열심히 찍어야지. 예, 안 해줄 것 같으면 해줘요. 다들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로 잘 것 같은데 하자 하면은 해준다. 이제 슬슬 갈각을 잡아야 되는데. 벌써 곧 있으면 12시야 소다. 필카요? 저 코닥 거랑, 그리고 코닥 맞나? 코닥 거랑 그리고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씁니다. 팬분들이 막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선물해 주시고 필카도 선물해 주시고 되게 카메라 선물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 그 이 가수 생활을 하는데 추억을 쌓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소다들한테. 제가 뭐야 그거 취미라 말했는데 선물해 주시고. 캡처 타임 오케이 렛츠고 캡처 타임. 또 뭐하지? 다음 뭐할까? 마지막은 역시 야비피스지. 근데 오늘 너무 쌩얼이긴 한데 소다들 오늘 와줘서 고맙고요. 윙카면 사트 가보도록 할게. 시간이 늦었다. 늦었는데 소다들 내일 출근 잘하고요. 학교 잘 가고요. 쉬는 사람 잘 쉬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강남구청에서 이제 헬스장 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막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 남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데 막 요즘 중간고사래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보는 소다들 파이팅 하시고 너를 믿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알겠지 소다. 내일 잘 다녀올게요. 내일 공연도 파이팅 할게. 우리 생각 많이 하고 나도 소다 생각하고 있을게. 미나상 맞다네. 스그 아이마쇼. See you later guys. Love you. 나 갈게. 안녕. 잘 자.